안녕하십니까, 자취요리 방구땡입니다. 오늘은 간단하게 돼지고기로 강정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바로 요리 스타트. 마트에서 이런 뜬으리로 된 목살이나 돼지고기도 좋지만 돼지고기 칼질하기 귀찮으니까 이렇게 토막난 앞다리살이나 뒷다리살을 준비해줍니다. 막 가격도 저렴하니 한 끼로 딱 안산탕면입니다. 봉다리 하나를 준비해주고 돼지고기를 넣어주고 소금 한 꼬집 대충 뿌려주고 후추도 좀에 뿌려줍니다. 마트에서 쉽게 살 수 있는 감자 전분을 준비해가 두 스푼 넣어줍니다. 그러고 봉다리 입구를 잘 오므리고 끓일 때 부셔부셔 좀 흔들어봤다는 손놀림으로 고기에 전분가루가 다 묻을 수 있도록 흔들어 제껴줍니다. 이렇게 보시면 뽀얗게 골고루 잘 묻어 있습니다. 인자 팬에 기름을 넉넉히 둘러주고 전분가루가 묻은 고기를 팬에 다 올려줍니다. 그러고 고기를 기름에 튀기듯이 노릇노릇하게 완전히 다 익혀주시면 됩니다. 노릇노릇 고기 색깔이 막 사랑해. 인자 한 개를 집어가 한 무보면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게 이렇게만 먹어도 맛있는 돼지고기 강정입니다. 여기에 어울리는 강정 소스를 만들어 줍시다. 케첩 두 스푼, 진간장 한 스푼, 고춧가루 한 스푼, 설탕 한 스푼, 식초 한 스푼, 굴소스 반 스푼 늘 넣고 골고루 섞어줍니다. 인자 불을 완전히 꺼주고 만약 팬에 기름이 남아있다면 한번 닦아주고 기름이 없다면 소스를 다 부어줍니다. 그러고 흔들어주면서 양념을 다 묻혀주면 됩니다. 다 됐으면 빼주고 있어 보이게 파슬리도 뿌려주면 시커먼 느낌의 돼지고기 강정이 완성되었습니다. 인자 한입 무보면 한입에 쏙 들어오는 게 이거 정말 맛있습니다. 겉이 바삭하면서도 쫀득한 게 아주 기가 막히고 제주도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푸드트럭에서 먹는 느낌입니다. 소스 만들기가 귀찮다 하시는 분은 똑같이 전분이 묻은 돼지고기를 튀기듯이 다 구워주고 마트에서 흔히 파는 이런 토마토 소스를 준비해가 두세 스푼 넣고 섞어주면 됩니다. 섞어. 다 됐으면 빼주고 역시 초록색을 더해줍니다. 인자 한입 무보면 이거 정말 맛있습니다. 아까와 다른 대기업의 소스를 사용했기 때문에 좀에 더 고급진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. 돼지고기를 구워 먹는 게 지겨우신 분들은 돼지고기 강정 한번 드셔보이도록.